너무 심해서. 야, 또 있어, 또 있어. 또 있어. 아니, 분위기 코너냐고 이게 지금. 야. 건망증 심해서 망신당한 적이 있다는 건 이게, 뭐예요? 아, 제가 아나운서 시절에 외국인 선수 인터뷰를 전지훈련 가서 네. 하다가 통역사분하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통역사분을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계속 물컹 쳐다봤어요. 그분에서 끝나고 나서 아 내가 이분을 어디선가 한번 마주쳤는데 기억을 못하나 보다 하고서 그분한테 먼저 가서 저 죄송한데 우리 아는 사이 아니에요? 하고서는 얘기를 건넸어요. 그랬더니 그분이 나야 이러시는 거예요. 뭐야 친한 사이인가? 근데 모르겠으니까 누구세요? 그랬더니 누구지? 뭐 누구 선배 통해서 우리 그때 만났었잖아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반가워서 그분을 막 그 경기장에서 어 안녕 오빠 너무 반가워 뭐 잘 지냈어 이러면서 막 그랬었어요. 그러면서 술도 마시고 뭐 밥도 먹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는데 어느 날 소주를 이렇게 한 잔 그분하고 딱 마시는데 이분이 너무 저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. 가족도 잘 알고 와 너무 잘 설마 나 지금 무서운다 그래 얘기가요. 아니 너무 무서운데 너무 무서운데 설마 친척이야? 아니 너무 자세히 알고 있어서 이분은 왜 이렇게 나에 대해 잘 알지? 나는 이 정도로 이 사람하고 가깝지 않은데 해가지고 막 술을 마시고 있는데.